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라서 노리지는 않았고 이제 염두에 두고 타격을 했는데 그 전타석에 이제 삼진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를 이제 타석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혹시 오늘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있을까요? 오늘요? 오늘은 솔직히 다 잘한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명만 뽑자면? 한 명이요? 네. 재현이. 네. 뭐 홈런도 홈런이지만 아까 그 중요한 점수를 막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재현이가 오늘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공진 선수, 오늘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? 두 명. 두 명, 누구? 재현이. 재현이 선수. 자욱이. 진짜, 와, 최고. 최고. 1대1이었어, 진짜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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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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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영 선수님, 오늘 5연승 소감 말씀해주십시오. 네, 5연승이요? 네. 아, 뭐 팀이 너무 다행히 지금 잘하고 연승 계속하고 잘하고 있어서 너무 저도 기분 좋고 가을 야구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. 오늘 칭찬하고 싶은 선수 계십니까? 오늘 근데 다 잘해가지고 솔직히 하나 한 명을 굳이 뽑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인정 2루타 됐는데 약간 아쉽진 않았어요? 아쉬웠는데 그래도 타점 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3루타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오늘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있어요? 일단 정빈이가 중요할 때마다 홈런도 치고 2루타도 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힘든 시간 많이 보냈을 텐데 정빈이가 너무 잘해줘서 네,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나 오늘 민호 선수가 백트 추천하는 것 같았는데 네. 좋은 구해셨습니까? 바로 그 다음 타석에 안 다쳤는데 계속 차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선수님, 저희 오늘 5연승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5연승 하게 돼가지고 계속 연속 분위기 이어가는 것 같아서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네,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 또 연습하게 돼서 기분 좀 좋습니다. 오늘 칭찬하고 싶은 선수가 계십니까? 뭐 당연히 재현이가 가장 오늘 홈런 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또 8회 또 좋은 수비도 보여주고 그래서 재현이의 좀 공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I mean, Kun Jaehan just balled out today. Them two, and then our bullpen shut it down. And you know that was just a really good team win. Everybody contributed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 오늘 칭찬하고 싶은 선수 계십니까? 선수님 같이 주세요. 저는 재현이 형이요. 재현 선수. 네. 선가 선수는요? 저도 재현이 형 칭찬하고 싶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선생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칭찬하고 싶은 선수 계십니까? 정빈이요. 네, 정빈이가 최근에 계속 잘해주고 있어가지고. 재현이. 네. 감사합니다. 동규 형. 나 동규 형 항상 열심히 하시고. 정빈이가 오늘 진짜 몇 경기 계속 잘하고 있어. 띄워주세요. 네. 성규 형 응원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조심들 하세요.